근데 이제 그걸고 이제 건강 헬스 얘기가 따로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딱히 다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코멘트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거의 다른 IT 기업이랑 비교해서 거의 독보적으로 모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 보폭 이런 거랑 예. 네. 북미가 그 의료 시스템이 특이해서 그 예로 들었던 게피 검사 같은 거 하는 게 병원에서 안 하고 랩에 가서 하고 그 데이터를 네, 의사한테 전달해주고 중간에서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디지털로 중간에 애플이 해결해주는 그런 것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특이하다기보다 뭔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될것 예, 그 미국 의료보험 완전 이상하게 돼버린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있어서는 안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걔네는 우리가 종합검진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사대보험에서 커버가 되잖아요. 걔네는 그딴 거 그러니까요. 아, 없어요. 이거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기겁할걸요? 아, 그렇게 돼? 아니,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니 빨갱이지 이래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맞아요. 너 샌더스 파지 막 이럴 거야. 버니 샌더스 파지 너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미국에서도 빨갱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 내가 그러니까 까만 아니 그런데. 특히 텍사스에서 그 소리 했다가는 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데. 매장이요? 그 전에 총을 맞겠지. 아, 이거 총 맞고 매장 당해요. 뭐 하여튼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좀 솔직히 그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될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강 관련 얘기는 대부분 이제 다좀 미국 항정인 부분이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안 좋은 환경이니까 뭔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벗어나고 있는 게 그냥 아닌가? 부럽다고 할게 아니라 측은하게 바라봐 주면 됩니다. 이거는 네. 애플페이랑 달라요. 이거는. 예. 아, 그 다음은 아이 해보고 예. 싶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그 다음은 이제 아이클라우드인데,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게좀 추가가 몇 가지 됐어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족 간의 이제 계정 복구. 이게 뭐냐면은, 저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직접, 이제 이런 IT 이런 걸, 아니, 컴퓨터공학을 졸업했다는 애가 기계를 못 다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 수업만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자동 그렇죠. 뭐 낸드 뭐 이런 게이트는 아시면서 컴퓨터 조립을 못하는 그런 분들 예 저런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 이런 게이트 이런 건 알면서 낸드 플래시를 어떻게 꽂는지는 모르는 분들 하여튼 그렇죠. NVMe 어떻게 꽂아 이러면서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지금은 뭐 저희 회사에서 영업 담당이신 분인데 이 친구랑 아이폰을 사러 갔어요. 이게 아이폰 11이었다. 아이폰 11을 사러 갔는데 이제 기기를 이제 이동을 하려면 이제 애플 아이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마다 암호가 기억이 안 난대. 아, 진짜 되게 하여튼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한 다음에 미안했는지 나중에 맥주를 사주더라고. 거기가 가로수길에서. 이게 애플 가로수길 가서 산 거였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애플 아이디 같은 게 자주 로그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로그인 하면은 계속 이제 폰에서 로그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다못해 맥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사파리 쓰시면은 막 애플워치로 로그인, 뭐, 터치 아이디만 하면, 되면 바로 로그인 됩니다. 이런 게 생기니까, 진짜로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의 이제 이건 약간 애플이 만든 문제기는 한데, 이제 애플이 워낙 이런 개인 보안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만약에 완전히 패스워드, 이제 뭐, 비밀번호 완전히 까먹고 이러면은 애플에서 복구해줄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그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 키를 보관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계정들 뭐 구글 계정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뒤에서 뭐 어떻게 뭐 뒤에서 어떻게 접근해 갖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애플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네들이 만든 문제기는 한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약간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죠. 이제 인간 보안.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대신 이 사람이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제 예를 들어서 제 여자친구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도저히 복구를 못하겠다고 쳐요. 그리고 뭐 폰을 잃어버렸고 그 폰을 잃어버려서 뭐 계정 확인이 뭐 인증을 못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 이제 대신 이제 약간 보증 쓰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거죠. 약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애플 아이디에 접근을 하려는 게 맞다. 그리고 대신 확인을 해줘서 이제 계정 복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근데 되게 설명을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좀 흥미로운 건데 디지털 레거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뭐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이제 약간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런 기기들 접근이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레거시를 통해서 약간 이거 뭐라 그래 상속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애플 계정 내에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이 계정을 인계를 해라. 그리고 이 특정 데이터를 인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분이 뭐 불의의 그걸로 사망을 하시게 될 경우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지정된 이제 상속 뭐 지정 생존자가 아니라 네 이 상속인한테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를 이관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숙연해지는 거기는 한데 숙연해지고 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필요한 기능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뭐. 물론 예 저는 반대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저는 저한테 제가 죽으면 이제 몇 년 뒤에 내 모든 자료를 폭파시켜서 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는 상속인 지정을 안 하면 뭐 폭파는 안 시키나 남자가요. 예, 예. 삭제는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암호화돼서 애플도 못 본다는데 혹시라도 누가 이제 내가 죽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돼가지고 결국 풀어버리면 난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무덤에서 같이 묻어달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 안 남기면 되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이제 디지털 자료들을 이제 가족이라도 나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죠.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애플이 만든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말 많았잖아요. 아이클라우드 아직도 기본용이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본용이 아직도 5기가냐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 아이폰을 사서 이제 기기를 옮기려는데 이제 기기가 이제 데이터로 이동하려는데 이제 아이클라우드 뭐 용량 부족해서 백업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무제한으로 이제 잠깐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백업 다 하셔서 옮기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변에 새 아이폰이 있으면은 그거 감지를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상태에서 그러면 계정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 활성화가 되면 백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 그동안 백업 안 했던 거 한꺼번에 백업을 하려면 뭐 그렇다면 하여튼. 그냥 와이파이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와이파이로 모조리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느리긴 한데 와이파이 아니면 USB 연결도 다 가능한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USB 2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차라리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흥미로웠던 거는 바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뭔데 플러스야 이랬는데 기존에 왜 저희 용량 샀잖아요. 이 용량 산 거를 이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고 리브랜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기능을 좀 얹어주는 느낌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메일에 커스텀 도메인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거의 애전역부터 지원해 준 거긴 하지만 뭐 이번에 드디어 들어가고요. 아이클라우드도.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릴레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제 애플이 설명하는 거는 이제 이걸 사파리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이제 사파리가 이제 뭐 어디 주소를 접속했을 때 이 뭐 기기의 IP 어드레스를 원래는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 이제 이거를 올라갈 적에 이 IP 어드레스 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 IP 주소를 올리면은 이제 일단은 중간에 이제 프록시 이제 애플의 프록시 서버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얘네들이 이거를 한번 암호화를 시켜서 두 개 두 번 암호화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사실은 지금 저희 땅콩 호객님이 좀 이미 아마 오늘 세션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월요일 세션에 보니까 프라이빗 릴레이의 이제 도식이 보이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네. 인그레스 프록시라고 해서 진입 프록시 한번 거치고 또 이그레스 프록시라고 해서 이제 나갈 때 프록시를 한번 또 해서 두 번 프록시를 한다고 해요. 암호화를 거치는 거죠. 예. 예, 보니까 두 번째 이그레스 프록시에서는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 같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는 이제 ingress 때까지만 이제 보존이 되고 egress 때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나가서 이제 최종 엔드포인트로 갈 때는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IP가 가려지는 그러니까 최종 클라이언트에서 최종 서버에서 보는 IP는 이제 egress proxy IP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VPN과는 다르고 이중 프록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VPN 수준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사파리에서 방문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가 이제 뭐 여러분 트래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IP에서 방문했습니다. 이런 이거를 숨겨주는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해당 이제 거기 이제 그 해당 사이트에서 못 알아보게. 물론 근데 ISP 이런 이 기술 원리로 봤을 때 ISP는 여전히 알아볼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면 인그레스 프록시가 결국은 이제 뭐 해당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접속돼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떠나야 되니까 결국은 ISP까지는 못 막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사파리에서도 어느 정도 암호화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근데 이걸 뭐 듣기로는 이걸로 우리의 워닝이 뚫린다고 해요. 뭐 이게 그거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이 인그레스 이그레스 이 프록시 서버가 클라우드 플레어 거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레어 워프의 외주를 이 부분은 외주를 준 것 같다라는 지금 킹리적 가심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워프가 우리나라를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일본이든지 LA 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뭐 warning.go.kr을 ORKR인가요? GoKR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를 우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는 하죠. 근데 뭐 예 그걸 왜 그거 전 그 페이지 안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설치해놓은 네. 봤던 게 이제 북한 관련 문서를 번역하다가 이제 이제 레퍼런스를 보는데 좀 시뻘건 사이트를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한번 걸렸던 적은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네, 정님 뭐 말씀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그 프라이빗 릴레이를 켜놓고 IP 주소 확인하는 서비스에 들어갔더니 네, 북미 주소로 나오고 ISP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서버가 없어서 아니 서버가 있기는 한데 걔네들이 그거를 워프용으로 쓰지를 않아요. 옛날에 잠깐 썼다가 뭐 이상하게 뭐가 트래픽을 못 견뎠는지 요즘은 그냥 그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 오사카로 가거나 아니면 LA로 가더라고요. 북미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ISP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잡히는 건 그 이그레스 프록시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니까 그걸로 잡히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캔자스 네. 시티로 어디로 잡히네요. 아, 뻘하게 랜덤이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안을 그러니까 완전히 VPN만큼의 보안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웹 브라우징 할 때 이제 보안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기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몇몇 국가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이네요. 네, 그래요. 그렇겠지. 거기는 아마 클라우드 플레어가 저걸 못 하나 보죠? 뭐 그렇기도 하고 그것만 문제겠어요. 네. 그래서 이 iCloud 플러스는 이미 여러분이 그 용량 돈 내고 있으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정님 그 좀 괜찮나요? 속도는 괜찮나요? 뭐 느린 편은 아닌가요? 프라이빗 릴레이요? 예. 뭐 아주 이상한 정도는 아니고요. 릴레이를 키고 뭐 페스타컴을 같은 데 가본다던가 그러면 네. 뭐 속도 체크를 해본 건 아니라서. 네, 뭐 일단 사실 근데 이런 반응 속도 같은 건 뭐 속도도 속도지만 사실 핑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뭐 하여튼 물론 사파리에서는 그렇게까지 핑이 중요할 것 같진 않긴 해요. 어차피 페이지니까. 예. 뭐 하여튼 뭐 스트리밍 보면 조금 뭐 중요하긴 하겠다. 뭐 스위치나 이런 거 볼 때. 뭐 어차피 사파리에서만 된다니까 이거는. 네. 뭐.